8월 17일 날 롯데호텔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내정돼 있다는 김인규 전 특보가 탈락을 했을까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전날 8월 16일 날 이명박 대통령과 이동관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에 출입하는 정치부 반장들이 청와대 뒷산에 산행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KBS 사장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탄원하셨습니다. 김인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이 그 답변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매우 단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관 대변인이 산행을 끝내고 와서 휘수중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김인규는 안 된다 라고 했음을 알려드리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8월 17일 최수중 위원장께서 낮 오후 2, 3시경에 김문구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은 유재천, 최동호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흥수 이사장 이런 분들에게. 그래서 오후 7시에 롯데호텔에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급한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모였고 몇 분들은 지방에 있으신 분들도 있었고 지방에다 부랴부랴 롯데호텔로 오시게 된 겁니다. 8월 17일에 대책회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이 내용이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경향신문에 보도가 되자 이동관 대변인하고 최수중 위원장은 다시 통화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맞추셨고 그 시나리오 대로 말씀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최시중 위원장께서 정정길 비서실장과 이동관 대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을 맞추기로 했으므로 이렇게 같이 입을 맞춰주기 바란다 이렇게 전화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몇 분들이 17일날 모였던 상황이 아니고 그 전날 청와대 뒷산에서 있었던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최신정 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날 이동관 대변인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산행 후에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최수중 위원장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정보는 기억이 없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17일 날 그 모임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KBS 정명주 사장의 인태 문제가 세간의 화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문제가 능력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가 KBS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사람을 만나봐서 어느 정도 KBS의 변화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언론계 원로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KBS를 떠난 지 10년이 넘은 분들이고 KBS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8월 16일 날 청와대 뒷산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전부 기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저는 8월 16일 날 청와대 뒷산의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산행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지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대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물론 그렇죠. 아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다가 하여튼 그 전화를 전혀 바로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 그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으로부터 촉발이 됐고 그 자리에 정전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참석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장이 변화되는 과정이 그대로 있어서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국정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